XSFM입니다. I.D.W.K. 그하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안정적으로 북한의 문도 열고 타국의 방해도 크게 받아서는 안 되는 한국은 한미일 안보라인의 조력자 역할도 중국을 방해하지 않는 중립국의 역할도 한꺼번에 다 수행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내셔널리즘은 언제나 외교에 큰 방해가 되는데 요즘은 세계 각국이 그 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문제 또한 존재합니다. 이달의 미나 문구의 걱정거리입니다. 그것은 하기 싫다. 금요일 순서 408회입니다. 어, 옆에는 시사지씨가 앉아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2000년대 일본계 대부업체가 한국 안에 그토록 많았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일본보다 한국 대부업의 최고금리가 높아서 이윤을 보기가 아주 좋았기 때문입니다. 음. 한 66%까지 대선 시절이 있었어요. 야, 예. 뭐가요? 금리 최고치가. 야, 법정에서 정해주는. 그왜 빌리지? 예, 네, 빌려야만 하는 분들. 읍시사니까요. 네, 빌려야만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 사채업자한테 당해 보셨다면 정말 비극이고, 그냥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도 추심을 당하면요, 당해본 분들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 고통인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운동권으로 산게 행운이에요. 왜요? 돈 없을 때는 운동권들한테 빌렸거든요. 아, 네. 도와줄 사람 있으니까 예, 네, 네. 우리 이자리를 빌어 지내드림 요양병원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친구도 많이 만들기 힘들어요. 가난이라는 게참 여러 가지를 제약하는데. 그렇죠. 그러다가 대부업체에 손을 벌리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됐었어요. 공0년대 중반까지 국내 대부업 최고금리는 60% 66% 정도에 이를 때가 있었습니다. 아, 지난달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면 대통령령이죠. 이제 7월부터 이자율이 20%가 넘게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 일본계 업체들이 빠져나갈 것이고 이 업계 전체에 위기가 찾아오겠죠. 대보업의 횡포로 피눈물을 흘리는 서민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과된 것 중에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 헌정사상 네 번째로 대통령의 사3 추념식 방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정권 들어서만 세 번째이긴 하지만 아무튼 네 번은 네 번입니다. 00년대 중반을 기억해보면 60년이 다 돼가도록 정부로부터 사과도 못 받았고 정부에 의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받지도 못했던 걸 생각해보면 상당한 변화고 중요한 첫발입니다. 누구는 이런 이야기를 막몇 명이 소수가 잘해서 다된 것처럼 말하지만 그 뒤에는 활동가들도 있고 지역의 언론인들도 있고 모든 시민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아주 긴. 지금 우리가 어둡다, 망했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는 생각하는 문제들도 있는데요. 하도 밝고 잘 보이는 곳에 정리가 깨끗하게 잘돼 있어 가지고 원래 그런가 보다 싶은 일도 있습니다. 때로 혁명은 도둑처럼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예 안 오는 건 아닙니다. 73주기 4.3 추념일 주간 다음 주에,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 입니다. 잠시 후에, 복잡한, 절대 안 풀린, 한동안 안 풀릴, 국제관계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HMB 저주파 미니 마사지기, 면역 과인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알렉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아빠,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돼? 해, 피곤할 때. 오빠, 이건 뭐야?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 시리즈. 지금 바로 엑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n o v o for those who do. 사람들은 면역 과민 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환절기에 알렉스 광고를 하겠습니다. 원거리에 있는 윤세민 리터가 나타났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레인지 유닛 윤세민입니다. 그 요파 씨의 저번에 그런 사연이 왔었죠. 뭐요? 방심한 사이 아버지가 환단 고기에 빠져버린 사연. <웃음> <웃음> 네. 그리고 저희 모두가 방심한 사이 우리에게는 환절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고민을 안기는 또 하나의 환이죠. 그런 분들을 위한 우리의 건기식 알렉스가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laughs> 7년의 연구 끝에 찾아낸 기능성 원료 달의 추출물로 만든 알렉스 국내 최초 식약처 면역감인 반응 개선 기능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방법도 많지만 들어가는 비용을 하나 하나 따져 보자면 알렉스가 합리적이라고 저희는 늘 주장합니다. 엑세스몰에서 늘 최저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셨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산형 시사평론 민화문구 한동안 국제면에 알래스카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궁금했는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 봅시다. 알렉스와 알래스카? 네. 알래스카에서 온 알렉스? 전혀 아닙니다. 네. 알렉스가 왜 알렉스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고 그저그 그 이름 왜 그렇게 지었냐고 물어봤는데 만드신 과장님도 잘 몰랐어요. 아... 지금은 퇴사했습니다. 더 자세히 알죠. 아무튼 그어제는 이제 윈난성과 미얀마에서 시작을 해서 중국과 일본과 북한과 한국을 좀 들렀다면 어, 오츠크해를 넘어서 베링해를 지나서 알래스카로 넘어옵니다. 예, 알래스카의 앵커리지라고 있습니다. 주도 지역. 네. 알래스카의 앵커리지. 네. 말이 주도지 되게 썰렁하고 조용한 도시입니다. 어, 엔커리지. 네, 어디서 내가 이앵커리지를 봤지? 네, 폴아웃3라는 게임에서. 아, 네. <laughs> 오퍼레이션 앵커리지왜 예상을 못했지? <laughs> <laughs> 폴아웃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웃음> <웃음> 네, 이 엔커리지 중요해요. <laughs> 네, 보통 앵커리지는 뭐, 연어를 잡아 보관해놓고 이러는 곳인데, 네. 폴아웃에서는 더 잔인한 것들이 나와요. 네. 네. 그 아무튼 간에, 우리 이제 그, 투 플러스2, 네, 어뭐 마트 상품도 아니고, 막 편의점 상품도 아니고 말이야. 음. 그 회의를 하고 나서 바로 뭘 음. 했느냐? 네, 이 알래스카 앵 커리지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이라는 걸 했습니다. 미중 고위급이 만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미국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고 음. 앞으로 어쨌든 중국과의 문제를 관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까지 예, 일어났던 일들이 있잖아요. 미중 음. 무역 협상을 했고, 예. 그 협상이 타결될 만하면 걷어차고 또 타결되는 듯 하면은 어느 정도는 뭐 타결도 하지만 또 걷어차고 뭐 다른 문제를 또 들고 나오고 계속 이랬잖아요 트럼프가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거니와 더군다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다른 건다 잘못했어도 이 대중국 강경책은 잘했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내셔널리즘이 한국만 앓고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어제 이제 그 말씀 드렸어요. 네.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 미중간의 충돌의 배경에는.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로 시작을 했지만, 미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아주 악감정이 계속 확대되어 온 과정이 또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내셔널리즘이 자리를 잡으면 이게 지금 막 최악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8 90년대에는 이런 내셔널리즘이 아주 기본 옵션이었습니다. 반공주의와 맞물려서. 8 90년대에 슈얼제네거 주지사가 최고의 액션스타일 때 영화들 보면 못된 사람은 주로 러시아, 소련 사람들이에요. 물론 중동 사람들 가끔 나옵니다만 지금 그렇게 유니버설한 악당의 자리에 중국인을 집어넣는 일을 트럼프가 행했고, 이게 미국에서 인기를 얻게 되니까, 이것도 표가 돼서 환산이 될수 있다는 걸 알게 되자, 민주당 정권도 그 선택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뭐가 있냐면, 코로나19가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아, 뭐 중국 바이러스다. 이래가지고, 이미.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원래도 있던 혐오를 두 배, 세 배로 키워놓은 상황이죠. 음.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아시아계 혐오, 어, 아시아계를 향한 어떤 여러 가지 괴롭힘 이런 걸로 이제 또 드러나고 있는 건데. 제가 목요일에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정신 나간 텍사스의 공화당 정치인 있잖아요. 예. 네. 난 한국인이라 중국인 차별해도 돼. 이런 말은. 예. 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 지금 이게 그 그림이 계속 안 좋은 게난 한국인이니까 중국인 차별해도 돼도 있지만 음. 이 흑인들이 말이죠 보도가 된 사건들을 보면은 음. 대개 이제 뭐 한인들이 뭐 피해를 입었다 한인들이 이러한 뭐이 증오 범죄 또는 인종 범죄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네. 음. 인종 범죄의 타겟이 된 이러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걸 보면 은 범인이 흑인이다 음. 왜 흑인들은 어 블랙 라이브스 베로라고 하면서 음. 자기들의 이제 생명을 소중하다고 하면서 음. 왜 남의 생명을 이렇게 없인 역이냐 가벼이 여기냐 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그 BL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 중에는 음. 아니 우리 이렇게 BL 운동 을 열심히 한건 BLM이고 음. 지금 아시아계들이 와서 음. 쉽게 얘기하면 숟가락 얹는 것은 불쾌하다 뭐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없진 않아요. 아래를 내리 누르면 아래끼리 다투는 일은 생깁니다. 예. 네. 그 우리도 사실은 뭐 우리도 운동권들도 하다 보면은 그 이런 비슷한 경우가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음. 우리 열심히 투쟁하고 이렇게 다따운온 과실을 음. 니네 왜 뒤에 와가지고 니네가 약자라고 하러면서 숟가락 얻냐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갈등 사례가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비슷한 일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될게 사실은 그러면 흑인 커뮤니티 흑인이라는 집단이 음. 인종적 소수자라는 집단이 더욱더 그러면 아시아계 혐오를 크게 갖고 있는 거냐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게 맞아요. 아니라 범죄율이 높아요 흑인들이 흑인 커뮤니티들이 인정하듯이 사회적인 맥락 이 있죠 그 흑인들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길로 빠지게 되는 음. 구조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흑인의 범죄율이 높은 것인데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전반적으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이걸 고리로 한 범죄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이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인종적으로 어디에 속하냐를 따지면 당연히 범죄율이 높은 흑인이 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 특별히 흑인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원래 그랬어. 흑인은 뭐 어째?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인종주의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보면 죄그 얘기 합니다. 음. 네, 흑인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그 마찬가지로 또 중국인이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까 그러니까 뭐, 승리는 연대로 하는 것인데, 분노하면 뒤집어 엎고 싶고, 이게 어렵습니다. 어, 승리가 보이면 분노를 풀어야 제대로 된 승리를 얻어갈 수 있는데, 같이 싸우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분리가 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노를 푸는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이건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까지 다 겹쳐져가지고, 네. 어쨌든 중국인에 대한 혐오로 대동단결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코로나19 음. 이후, 이후에.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더더욱 이제 정치 권력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여론을 이제 뭐 무시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제일 힘듭니다. 네. 민주주의 국가는 누가 상처 입고 힘들어서 망가졌으면 그도 주인이니까 그냥 같이 가야 돼요,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중국에 대한 대중국 간격책이 첫째로 정치적으로도 쓸모가 있고 그게 음. 코로나19의 문제든 중국인 혐오의 문제든 또는 중국의 어떤 그 제조업에 의해서 중국의 이제 미국 내 시장 진출에 의해서 제조업이 이제 비활성화돼서 거기서 일자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든 음. 어떤 이유로든 간에 대중국 강경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명분적인 어떤 정치적인 효과라는 차원에서 그러한 이제 이득이 있고 당분간 중국의 실력은 줄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적 이, 이러한 정치적인 선택은 점점 더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이득 이 있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도. 음. 중국하고의 이런 제조업을 둘러싼 힘겨루기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전문가 내지는 뭐 이런 엘리트들의 합의가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이제 대중국 강경책을 계속 가는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리고 그걸 실제로 트럼프와 차별적으로 하는 레토릭이 이제 가치에 기만한 동맹으로. 중국 중국에 대해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인권을 탄압하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음. 거기에 대해서 싸운다 네. 이런 이제 어, 이 스토리로 가는 건데 네. 어쨌든간에 그럼 이거를 뭐 서로 전쟁을 할 것도 아니고 무슨 뭐이 서로 어떤 생각인가는 한번 들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리지로 향하는 대표단 양국 대표단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을 겁니다. 네. 뭔 말이 나올지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딱 이제 앉았어요. 음. 앉아가지고, 이제, 회담을, 역사의 남을 회담을 하는데, 네. 원래, 이제, 이런 회의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초반에, 이제, 공개적으로 모두 발언 같은 것쭉 하고. 좋 얘기하고. 모두 발언해서, 뭐, 자기들 입장 조금 얘기한 다음에, 오늘 이런 갈등이 뭐, 해소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음. 하고. 그 다음에, 비공개로 들어가서, 취재진 음. 다 나가라고 한 다음에. 네. 비공개 자리에서, 이제, 뭐, 멱살을앉기도 하고, 네. 집어 던지고. 네, 그렇게 하는 건데. 네. 앉자마자, 토니 블링컨이 말이죠. 프로레슬링입니다. 남들 다 보는데 마이크를, 그래서 마이크워크라고 하는 거죠. 예. 네. <laughs> 남들 다 듣는데 디스를 시작합니다. 코문을 딱 열어요. 네. 이, 우리, 어? 우리 시대는, 음. 어, 모두가 규칙을 지켜야 된다. 네. 규칙을 지키는 이러한 국제사회에 룰이 있어야 되는데, 음. 지금 그 룰이 다 무너졌다. 음. 누가 무너뜨렸느냐? 음. 중국이 무너뜨린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죄 탄압하고 신장 위구르 음. 홍콩 이거 다 탄압하고 인권 문제다. 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주의와 자유와 민 인권을 중시하는 음.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다막 얘기 막 했어요. 그렇죠. 한참 듣고 이제 이제 중국 차례가 됐는데 사실 그렇게 길게 얘기한 것도 아니지만 네. 왜냐하면 중국 대표 는 너무 길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양재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양재츠. 네. 양재치 정치국원이신데. 음. 어, 중국 외교에서는 아무튼 지금 이제 부주석 다음으로 이제 힘이 센 사람입니다. 지금 네. 양재츠가 어, 지금 본래대로 하면은 모두발언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넘어가는 건데 음. 미국이 먼저 그러면 룰을 깼기 때문에 음. 우리도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어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15분간. 네. 15분간 얘기를 하느라 토리 블링커는 중국어로 얘기하니까, 그렇죠. 반박도 안 하고 음. <laughs> 반박도 못하고, 네. 네. 반박도 못하고 앉아서 이제 얌전히 들어야 되고 음. 통역사만 이제 열심히 이제. 그렇죠. 그거를 이제 통역을 하고. <laughs> 땀이 삐질삐질 통역사 엄청 괴롭습니다. 예.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무슨 뭐 미녀 통역사라고 또뭐이 아, 그, 난리가 그, 나고 그게 참 웃기더라고요. 아니 지면이라는 게 사람들이 얼마나 읽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더하고 어두워지잖아요. 네. 야 내용 하나도 안 전달되고 통역사 외모만 얘기하는데 네. 한국 언론이 반성할 게 없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고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양재치의 논리. 음. 아니 우리가 뭐 규칙을 어기고 음. 이 다른 나라들을 우리 밑으로 줄 세운다고 하는데 인류의 적은 너네야 원래. 그 네, 미국이 하던 일 아니냐. 니네가 군사력하고 금융혜택 무의로 음. 다른 나라를 음. 다 억압하지 않았냐. 니네가 음. 다줄 세우지 않았냐. 음. 그리고 그렇게 줄 세운 이유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한거 아니냐. 이달로 악마들아 우리한테 왜 그래. 네. 누가 아 지금 룰을 어기고 있느냐. 그리고 음. 더, 니네가 우리한테 하겠다는 거, 그거 음. 어, 내정 간섭 아니냐? 그죠. 그리고 죠그 우리더러 무슨 뭐 민주주의가 없고 인권을 뭐 훼손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얼마나 민주주의가 잘 되기에 블랙 라이브즈 메로다 이것들아! 네, <laughs> 얼마나 것... 인권이 잘 지켜지고 <laughs> 있기에 트럼프는 무엇이며 <laughs> 지금 네. 만약에 며칠 뒤에 만났으면 스탑 에이전 헤이트다 이것들아! 라고 했을 거예요 네. 트럼프는 네. 무엇이며 BLM은 무엇이냐? 음. 뭐다 지금 나오지 않았느냐? 음. 이렇게 <laughs> 해가지고 뭐 여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또 음. 그러면 이제 미국이 한번 얘기하고 중국이 한번 얘기했으니까 네. 그럼 모두 발언은 끝났다 이렇게 하고 취재진이 음. 물러가야 됩니다. 음. 취재진이 나가려고 하니까는 토리 토니 공니권이 토니 깨닙 토니 잠깐만요. <laughs> 이런 다음에 아 이것도 아직 할 광이 남아 있어요. 네, 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이것 또막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국과 뭐 잠시 후에 얘기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그 중국과 미국이 이 대표단이 나가기 전에 이 얘기가 다 준비가 돼 있던 거예요. 그렇 네. 어느 정도까지 해도 됩니까? 음. 예, 그래 여기까지 하세요. 다만 미디어가 보는 앞에서 하세요. 음. 정도까지 얘기가 됐을 땐똥쓸 거예요. 예. 그래서 블링컨이또막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 그럼 블링컨이한 마디 한 거지? 그리고 취재진이 나가려고 하니까 양재치가 아또왜미국 얘기만 듣고 나가시나? 잠시, 잠시 거기 있으시오라고 한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두 양대 강대국의 음. 그 막장 입씨름이 네. 전 세계에 이렇게 생중계가 되고 음. 아주 황당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게 어쨌든 이런 일은 이례적인데 어, 중국은 이거를 상당히 또 자신들의 승리이다 아주 그 우리 할말 했다 네. 이런 분위기로 만들었고 네. 어, 양재치가 했다는 말이 지금 티셔츠에 박혀가지고 음. 막 티셔츠로 팔리고 막 네. 예, 네, 뭐 중국은 중국 방식대로 한다 뭐 이런 얘기 불티나게 팔리고 있대요. 중국의 내셔널리즘은 정말 이제 못 말릴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내셔널리즘 을걱정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으면 초기 증상들라 이 막을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중국은 못 막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뭐 북한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네. 북한도어 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북한에 비핵화를 해 볼까?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음. 중국 탓이죠 이제. 그렇죠. 니네가 자꾸 이 어? 지금 제재를 북한을 갖다가 세게 우리가 제재를 해 가지고 음. 대화 테이블로 두손두발다 두 들고 나오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니네가 음. 다 뒷공문에서 이렇게 뒷문 열어 줘 가지고 음. 북한이 뭐 제재에 아무 소용도 없는 음. 어? 그런 나라로 니네가 만들어 준거 아니냐? 니네가 네. 니네가 할 일, 니네 의무를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가 안 풀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도 음. 예, 기존에 하던 얘기 하고 니네식으로 음. 네 하면은 그러면 어, 싸우자는 것이지 그게 뭐 이러면서. 그렇죠. 뚫린 입이라고 지금 트럼프 편드냐 너네가? 그래가지고 네. 뭐 하나 뭐 여기서 합이고 뭐고 이런 것도 없고. 쇼만 했어요. 그리고 뭐그 점에 있어서는 트럼프 시절과 똑같아요. 네. 서로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서 서로 광파는 거내전널리즘으로 국민들한테 표웠고.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무슨 실질적인 해결책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없어요. 네. 관심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북한이 핵을 만들든지 말든지, 뭐 우라늄 농축을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어또뭘 했냐? 이제 한번 이랬잖아요. 음. 그러면 이 한번 또 공개적으로 붙었으니까 그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역시 또어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편 만들기를. 음. 우리 편이이 관리와 규합을 계속 해 나가야 돼요. 음. 그 3말 4초에 한미일 3자 안보실장 회의 그리고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같은 시기에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고래들을 한꺼번에 만납니다. 우리나라가. 그걸 했어요. 사실 선거만 아니었으면 아주 중요한 이슈. 간만에 국제면이 맨날 일면이될 뻔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들으면 회의를 했구나라지만 음. 우리를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거 으, 너네 자꾸 일본하고 한국하고, 저, 어? 머리끄에이 자꾸 싸우는데, 음. 우리가, 이제, 며칠, 며절 며칠까지, 음. 저, 미국 와. 중재도 지겨우니까, 어. 와봐. 여기 일본 있으니까, 무조건 와, 알았지? 음. 그럼 우리가 그러면, 안 가! 이럽니까? 네. 간다고 해야지 또? 우리 사람 많아요, 갈게요. 네. <laughs> 네. 바로 중국에 전화와가지고, 음. 야, 뭐, 너네 저기, 뭐, 미국에 갔던 게 가기로 했다매 음. 야, 뭐, 저기... 뭐 하러 가냐? 어, 저 외교부 장관 좀 물로 뭐 오라 고 그래봐. 중국으로 와라. 네. 그것도 우리가 또, 아이씨 미국에도 가는데 중국에안 간다고 하기가 뭐하잖아요. 그렇죠. 아, 날이 어, 뭐 하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 어, 알았습니다. 네. 그, 그래서 음. 미국에는 어차피 이제 청와대 안보실장이 가는 것이고. 그렇죠. 중국에는 외교부 장관이 가는 거다. 음. 갔어요. 네. 근데 가는데 분위기는 거의 이런 거죠. 이미 합의문, 계약서 이런 건써 있고, <laughs> 어, 와갖고 안, 안 쳐놓은 다음에. 사인만 하세요. 어, 사인만 해라 너는. 어? 지금 분위기 모르냐, 지금. 어? 사실, 저는 90% 정도밖에 동의가 안 됩니다만, 동의합니다. <laughs> 네. 제가 이제 좀 과장해서 이제 좀, 네. 과장해서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음... 그래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이제 합의가 됐다고 하는 게, 어, 뭐, 첫째로 북핵에 공동 대응하자, 한미일이. 네. 공동 대응이라는 것의 수준이 음... 같이 해피하게 해보자,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 중국 봉쇄에 대해서 사실상 협력하자. 음. 이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 인도 태평양 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이제 표명하자. 뭐 이런 건데. 그 음. 그니까 사실상 중, 대중국 압박을 계속해서 해나가자는 차원이에요. 이게 결국. 최전선이 돼주세요. 오, 70년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편이다. 그지? 알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네. 어, 우리는 가가지고. 아니, 근데 우리가 너무 이 중, 대중국 압박, 예, 선봉에 서는 것처럼 되면, 음. 우리는 경제 구조상, 음. 우리가 안미 경중입니다.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자, 우리가 다 해준다 칩시다. 한국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네. 다 해준다 칩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얼마고 수입하는 게얼마인데 우리 지갑의 3분의 1인데, 그리고 우리가 다 해주면, 북한한테 얼마나 해줄 수 있습니까? 전후 두 개의 질문 모두 미국은 답을 할수 없습니다. 네.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쨌든 우리는, 어, 약간, 이, 계약서 강요받은 사람처럼, 이제, 돼가지고, 이제, <laughs>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끝났고, <laughs> 이제, 중국이 있지, 않, 중국에 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디로 불렀냐면, 무슨 샤먼으로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푸젠성이라는 데 있는. 푸젠성은 조금 남쪽으로 대만 길 건너. 그렇죠. 다리 건너, 저 뭐냐, 저 바다 건너입니다. 이 샤먼은, 또왜 중국인들은, 어, 해협에 있는 섬을 겁나 좋아합니다. 여의주라면서. 네. 샤머는 그런 도시죠? 중국의 경제특구들 중 하나. 근데, 아무튼, 가시리로 대만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러서 갔지만, 왜 거기로 부르냐고, 그러면. 그렇죠. 뭐, 상하이라든지. 네. 베이징이라든지. 가봤자 예? 상하이, 아니면 베이징으로 불러야죠. 베이징 덕도 좀 주고 말이야. 네. 예? 근데, 이게 뭐야, 샤머니 뭐야? 뭐, 잠실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예. 네. 샤머니 뭐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소문이 파다해요 중국이. 네. 홍콩 손 봐줬고, 네. 홍콩의 민주주의를 없애버렸고, 홍콩을 직할 체제로 이제 만들었잖아요. 사실상 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다음은 너다라고 차이니스 타이페이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네. 다음은 대만 정리할 거야. 음.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그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얘기를 이제 음으로 양으로 하는 거예요. 대만의 이제 군사 침공을 전제한 듯이 군사적 침공을 전제한 듯이 맞습니다. 얘기를 한 바도 있고. 인민해방군이, 음. 그, 뭐, 창군, 뭐, 몇 주년, 뭐, 이런 거 있어요, 또, 거기도. 네, 그렇죠. 그거에 맞춰가지고, <laughs> 음. 대만 정리해야 된다, 이 여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니까, 는 뭐. 아주 무서운 말이죠. 대만을 정리한다. 사실, 우리가 이게 그, 지면으로만 보고, 국제면으로만 보고 있어도, 대만이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우리보다 더 우월하고 앞서 나가는 지점이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음. 이 정도로 진보한 나라를 집어먹겠다. 나는 얘기를 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게 저 국제 외교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오늘 이번 주에는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의 입장과 대만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한국은 체제도 돼 있고 외교적으로 북한 문제가 좀 걱정되는 거지 이 정도 수준이라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아 줄다리기가 아니죠. 줄타기를 합니다. 고래 등에 끼어가지고 대만은 그게 아니죠. 네. 이것들이 먹겠다고 난리예요. 훨씬 강경하게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42년 만이라고 했습니까? 팔라우 대사가 대만을 방문했죠. 근데 팔라우는 사실상 이제 미국령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이니까 미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겉으로 내놓기에는 이제 대만기와 마스크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대만기하고 팔라우 깃발을 이렇게 그려놓고 음. 공식 행사에 참가를 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의 관인이 대만 땅을 밟았다는 거잖아요. 40년 만에 네. 대만을 여차하면 국가로 인정하겠다라는 액션처럼 보이죠. 그때. 바다 건너에서 중국은 어디에서요? 샤먼 근처에서 군용기를 깝니다. 대만 보라고. 그렇죠. 방공식별 구역이라고 얘기하죠? 그 정도에서 깝니다. 쏘든지 뭐. 우리 이거 가지고 갈 거야, 너네한테. 예, 애초에 그런 거 인정 안 한다, 우리는. 방공식별이 뭐냐, 그게. 그냥 간다. 네. 근데 <laughs> 이게 결국 그래서 어 일종의,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지난달 말이에요. 예, 네, 일종의 협박이죠 그러니까. 응. 어디 줄 설레더네. 우리 대만하고 한번 붙을 건데. 어디 줄 설레라고 얘기를 하면서 응.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누구 보라고 하는 것이냐? 미국아 봐라. 니네 니네 저 친구 우리가 지금 여기 불러가지고 응. 이렇게 모욕 주고 있다. 여참다 잡아먹을 거야. 그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서도 뭐또 합의라는 걸 했는데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조기에 또 방안을 하시고. 응. 이제 그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필요성을 요구했던 거니까 음. 근데 이걸 또 우리가 우리가 공개한 합의문에는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중국이 공개한 합의문은 또 없어요 또 네. 그리고 중국이 공개한 합의문에는 황당한 내용도 막 있고 이런데 음. 예를 들면 중국인에 대한 한국 내 중국인에 대한 백신 접종을 어~ 백신 접종에 협력한다든지 음. 그다음에 무슨 뭐~ 일종의 백신 여권이나 다름이 없는 이런 정책을 어쨌든 간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음. 어~ 뭐~ 이것도 이제 협력을 한다든지. 음. 이런 것들은 또 우리 발표문에는 없거든요. 네. 그냥,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 싶은, 이제, 얘기대로 각자 하고 끝난 거예요, 사실 이게.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 백신여권 문제가, 어, 아주 전향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자가격리 하는 것도 성가시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또, 미국은 외교를 하면서 그 백신여권 관련된 이런 교류들을 가급적 하지 않는 패턴이에요. 이거 인권 침해라면서. 그래서 그 얘기 보통 안 하거든요. 안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에서는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두 이벤트가 사실상 어 우리가 가서 거기 서 있는 게 중요했던 거지. 네. 거기서 무슨 중요한 무슨 합의를 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가서 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미중 간의 힘교류 기에서 음. 우리가 그렇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운명이지요. 그니까서 네. 있어야 돼서 가서 얻어오고 싶은 걸요금 조금 만큼이라도 얻어오는. 그게 일인데. 음.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또 경제적인 포인트가 나오는 게 이제 반도체 문제죠. 네. 그래갖고 지금 사실 또이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공장을 막 중단시켜요. 막 우리 울산에 있는 현, 현대차 공장도 막 중단되고. 네, 그렇습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기아차 공장도 안 한다 그러고. 음. 음. 이렇게 이렇게 된 이유는 코로나1 9 팬데믹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음. 차량이 많이 안 팔릴 것이다. 네. 그래서 반도체 수주를 이제 좀덜 해놨어요. 줄였는데 음. 좀 빨리 회복이 된 거죠. 음. 그래서 차량이 이 자동차 판매가 회복이 되면서 네. 생산이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모자란 겁니다. 첫째. 음. 그러니까 수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음. 공급에도 문제가 있는 게 네. 삼성전자가 텍사스 오스틴에 갖고 있는 공장이. 음. 지난번에 전기가 나갔잖아요 그렇죠. 너무 추워가지고 음. (6주간인가) 이제못 돌렸어요 텍사스의 한파 사고로 인명 사고도 많았고요 예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네. 음. 이게 안 돌아가니까 이제 어,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음, 그내 그러니까 평생에 눈 처음 봤다 이러는 텍사스 어르신들 막 소식 같은 게 전해지고 그랬단 말이죠. 예, 네.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힘 있는 TSMC. 음. TSMC도 무슨 뭐 가뭄 때문에 물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또 공장에 화재가 나기도 하고 뭐, 네, 아주 피해가 있습니다. 이 주도할 수 있는 대만과 한국의 업체들의 문제가 발생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라고 하면은 일본의 뭐또 르네사스가 유명하대요. 르네사스 네. 여기도 무슨 뭐 지진 때문에 피해를 입고 래가지고 음. 주요 공급처들이 문제가 다 생긴 거예요 일시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못 만드는 상황인데, 음. 어, 그래서 수요와 공급 양쪽에 지금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조 회기를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음.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음. 갑자기 자동차를 못 만들면 어떡하냐 이놈들아 이런 그렇죠. 분위기인 거예요. 이게 일본의 그러니까 그아 물론 중요한 이슈인데 중요도에 비해서도 조금 더 과대포장되어 있는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일본의 납북자 어 문제 같은 것들처럼 이게 그냥 어, 3, 4면 한켠에 존재될 것이 주로 1면에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위시한 제조업이죠. 자동차를 못 살리면 미국이 망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미국 네. 내에는. 그래가지고 백악관에서 불렀어요, 또. 예. 우리 반도체 이거 만드는 작자들 다 모여보시오. 그래가지고 <laughs>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법을 만들 것이다. 뭐냐면, 미국 내 반도체 제조와 관련돼서 설비 투자를 하면 법인세를 깎아준다. 그렇죠. 에, 이런 법을 만들 건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너희들의 음. 의견을 지금 수렴해가지고 우리가 음. 의회에다가 이 반도체 제조하는 분들의 의견이 이렇습니다라고 지금 제출할 생각이다. 현재 바이든 정부의 분위기와도 역행할 정도의 파격적인 서비스예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지금 들어오자마자 어, 핵심적으로 몰고 있는 드라이브 가운데 하나가 법인세 인상입니다. 그렇죠. 그건 한 30%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또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이게 언급이 됐대요 반도체 문제가 네. 반도체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쨌든 반도체 하나는 쥐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한국이 다른 거다뭐 없어도 핸드폰이랑 반도체 열쇠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laughs> 네, 그래 가지고 눈에 이거 어~ 미국에 지금 어 설비 투자하고 음. 어 이거 협력적으로 나와야지. 음. 어, 딴색 하지마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 중국은 네. 또 뭐라고 하느냐? 중국에 가가지고 이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5G, 그다음에 반도체 집접회로 분야 협력 이런 걸 강화하자.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체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음. 미국은 야이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모자라니까, 음. 니네가 아무튼 주요 공급을 할수 있는 대상이니까, 네. 그거 우리 편을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 편, 반도, 우리 편 반도체 동맹에 니가, 니가 들어온 것이다. 알겠지?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고, 중국은, 왜 그러냐. 한중간에 그 경제 협력이 그렇죠. 있잖냐 우리 음. 지금까지 다 해왔지 않았냐. 음. 첨단 산업이 분야에서도 네. 계속 하는 거다. 확인하는 거고. 우리는 또 여기서, <laughs> 양쪽에서 잡아당기니까, 우리는 이제. 땡겨지면서.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오른쪽으로 땡겨졌다가 왼쪽으로 땡겨졌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우 그렇습니다. 비극이면서 희극인 것이, 한국과 대만이 쥐고 있는 가장 강한 카드들 중 하나를 지금 시사저 씨가 설명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반도체라도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우리가. <laughs> 아이 그게 참 냉정하게 보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안 그렇다고 생각하면요. 이란 같은 슬픈 상황이 날지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가지고 또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대목도 사실이 있겠죠. 그게 크진 않겠지만 네. 반도체를 반대급부로 해서. 네. 그러면 뭘 해줄 건데, 이렇게 갈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음. 근데 아무튼 그게 꼭 생각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네. 결국은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내셔널리즘적인 어떤 대립구도가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뉴스를 보고 다 일일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않더라도, 미중 간에 이렇게 세계적인 충돌, 어느 음. 구, 공간에서든 미중 간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니까, 네. 우리가 결국은 양자 택기를 해야 될것 같은 기분이 휩싸이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중국도 미국의 이러한 어떤 드라이브를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부 의적을 상정하는 거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네. 자국 내 내셔널리즘은 엄청나게 지금 그~ 자극하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 막 나오는 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삼계탕 얘기 같은 거죠. 물론 그것도 이게 예를 들면 김치 얘기 삼계탕 얘기 이런 거 그게 이제 일종의 과대포장된 얘기고 언론을 통해서 이제 부풀려진 얘기다라는 거는 뭐 이미 많이 지적을 하셨을 텐데 손상이 길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네티즌 일부 뭐 이런 사람들이 네. 그런 얘기를 갖고 와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또 쟁점화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찌질이들은 만나면 서로 반갑다고 싸웁니다 네. 어떤 찌질이들이 전세계의 찌질이들이 예. 뭘 가지고, 내셔널리즘을 가지고. 그렇죠. 김치면 김치, 연예인은 연예인, 무슨 뭐, 누가 뭐, 대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에 대한 응징,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뭐 드라마. 예, 예. 예, 이제는 드라마 또. 음. 우우리또 무슨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뭐, 뭔 드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음, 전 몰라요, 사실. 무슨 드라마에 이제 모든 게 중국풍이고, 음. 이게 알고 보니까 중국 자본에 투자가 들어간 드라마고, 야, 심지어 이거 작가가 중국 사람인가? 근데 그건 아니고. 음. 아무튼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는 중국 돈 들어간 드라마는 하나도 안 보겠다는 뭐 이런 분위기까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2000년대 중반이었으면, 또 그냥 상업적인 방송사에서 방송사 말을 잘 듣는 엘리트 작가가, 어, 외국 돈을 좀 땡겨와 보겠다고 홍보물 같은 형태의 드라마를 만들어서 하는구나 하고 조금 비웃고 지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러기에는 전 세계에는 내셔널리즘이 판을 쳐요. 그난 드라마 얘기를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요. 이게, 전에 같았으면, 반중 여론이라는 게 이렇게 커지지 않은 상태였으면, 고증 문제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음. 왜 우리나라 드라마는 음. 이렇게 고증에 신경을 안 쓰냐. 음. 이거 뭐 한국 복식이라고 하지만 다 중국식 복식 아니냐. 음. 음식도 실제 그 시대에 이런 것들을 어, 재현하는데 왜 신경 쓰지 않느냐. 일본 신발 뭐냐. 크록스 같이 생겼다. 음. 음, 일본 드라마를 봐라. 얼마나 고증 열심히 하는지 아냐. 음. 뭐 이렇게 갔을 거예요, 얘기가.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 이게 중국 돈이 들어가 가지고 중국의 이제 일종의 내셔널리즘적인 대외 전략에 복무하는 그런 드라마이다. 음. 실제로 중국이 그런 식의 문화 사업을 한다. 이제 그게 뭐100%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네. 중국이 그런 식의 어떤 문화 컨텐츠를 가지고 대외적인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건 알아요. 네. 주제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 모든 중국 돈이 들어간 모든 것은 지금 뭐 어, 소비하지 않겠다. 뭐 개인이 그런 결심을 할 수도 있는데 온 집안에 중국 자가 깔려 있을 거려 그런 말하기 그렇죠. 그게 가능한가 첫 번째로. 네. 그리고 가능하고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다를 떠나서 그거는 뭐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음. 그걸 중요한 가치로서 우리가 사회적 문제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남는 거예요. 특정한 라인으로의 쇠국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이미 전조들이 좀 생겨 있는 게 예, 이전부터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음. 친중 정부다라고 했어요 일배나 이런 데서 왜냐하면 <laughs>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에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막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박근혜 다 좋은데 친중이다. 외교만 하면 뭐라고 하죠? 어, 예를 들면 한겨레 뭐 이런 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음. 뭐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욕을 하자고 하면 전 많이 할수 있지만 전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그래서 전 그렇게 설명하죠. 탄생 DNA와 얽혀 있다 한겨레. 네. 벗어나고 있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은 한결의 보도의 내용의 문제라든지 뭐 편향적이라든지 또는 뭐어 크게 뭐 기성 기성의 언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든지 이런 비판은 가능하지만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 느 친중 언론이라고 얘기하면 친중 언론 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음. 우리 운동권들이 말이에요 뭘 하면 네. 우리는 운동권이지 않습니까? 음. 운동권이니까 운동권답게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뭐 사회주의 얘기도 막 하고. 어 그래요 할수 있어요. 어막그런돼요 뭐 그런 얘기 를막 하는데 네. 친중이다 음, 그렇죠. 그런 평가를 막 해요. 이제는 이게 친중이어도 좋고 친미어도 좋아요. 모여도 네. 그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순간 사람들은 다 멍청해져요. 애초에 중국이 이 내셔널리즘 공세를 왜 펴느냐?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점인 시대에 천안문 이후에 천안문과 이 덩샤오핑의 퇴조 이후에 음. 장점인 권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 내셔널리즘에 불을 계속 붙였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덩샤오핑은 도강량에 하라고 했는데 네. 장점인데부터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시진핑 대에 왔잖아요. 시진핑 대에서는 꼬리가 개를 흔드는 형국입니다. 애초에는 방어적으로 내셔널리즘을 활용했는데 이제는 내셔널리즘이 시진핑 독재의 근거가 돼요. 커리아라는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생각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내셔널리즘입니다. 좋은 꼴이라고 해서 흔들면 나를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네. 그렇죠. 그래서 앞서도 봤듯이 미얀마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든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지구촌 곳곳의 공간에서 이 미국과 중국에 줄 서야 된다는 내셔널리즘 문제가 이 각각의 공간의 문제를 해결 못하게 하는 하나의 장치를 지금 기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중미의 존재 자체가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이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 음. 아, 그러한 시각이 아니다. 이것은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은 그러한 게 아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뭐 미얀마를 어떻게 굴릴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냐 독재냐의 문제이다. 음. 그리고 뭐 북한의 문제가 음. 미중 갈등에서 북한이 어떤 역할을 할거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비핵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냐의 문제다.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 뭐냐. 이렇게 가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음. 그 걸림돌을 이제 우리 스스로가 좀 이제 좀 만들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제는 전 세계 의 분위기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참 떠들었다 이겁니다. 정치권에 좀 뭐라고 할까요? 어, 잔인하게 얘기해 보자면 정치권은 원죄는 자기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죄의 본체는 지들이 짓습니다. 내셔널리즘에 대해서는 자기들 하는 일에 추진력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질 때 내셔널리즘을 종종 동원합니다. 근데 요즘은 모든 나라의 정권들이 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정권 입장에선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평론쟁이들이 봤을 때는 하고 있는 겁니다. 지들이 선택해서 그렇죠. 어 잘못한 거예요. 언젠가 대가를 치릅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대로 걱정인데 대만도 참 걱정되네요. 그렇죠. 대만... 당신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선택해라를 놓고 더 극한으로 싸울 가능성이 있어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양안 문제라는 건. 사실 또 평화롭게 갈 수도 있는 건데 음. 어떤 그 절충적인 형태에서의 어 일국가 이체제 비슷하게 네. 갈 수도 있는 건데 네. 사실이 균형을 깨뜨린 게 미국이 미국과 중국 양쪽이 음. 그러니까 사실은 뭐 평화롭게 가려고 했던 게 대만에서 대만 독립을 대만 독립의 무게를 싣는 세력이 집권을 하고 그 세력과 미국이 사이가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음. 중국에 전화하고 대만에 전화하면서 네. 그리고 대만에 무기를 팔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음. 그거를 중국에 대한 어떤 어이 뭐랄까요 어 중국을 불편하게 하는 카드로 활용을 하면서 사실은 더 문제가 심각해진 거거든요. 네. 대만 이거 이거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힘겨루게 하는데 대만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불안하겠습니까? 진짜 국가 안보가 위협이 되는 동시에 시민들의 정신 세계도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참 비극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듯이 말이죠. 네. 네. 그 그러니까 제가 뭐 중국을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아 아무도 안 사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나는 나만 사랑한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아주 좋은 태도예요. 이러한 내셔널리즘 동원전략. 네. 이것을 우리가 어, 완전히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음. 이것을 간파하고 네. 네. 그것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네. 생각입니다. 네. 국뽕을 빨건 뽕망 빨고요. 누굴 싫어할지와 누굴 좋아할지를 결정하려고 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시사 아저씨와 이번 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 XSFM입니다. 야, 4시반딱 끝났네. 4시 이거 뭘 딱이야? 최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면역 과민반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 과민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얘들아! <laughs> 난 진짜 괜찮다. 휴도 할 때, 선물 할 때, 엄마 뭐, 뭐, 이건 뭐야? 아이비 마사지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패드. 지금 바로 엑 s 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Lenovo.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이번주의 뉴스 아카이브 첫번째 이야기는 99년 이번주의 이야기입니다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티셔츠로 많이 봤습니다 바나나 리퍼블릭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티셔츠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였냐면은 개발 도상국 <laughs> 호남 향후에보다 훨씬 이상하잖아, 브리튼이 숲피었어 그거. 심지어 그거를 개발 도상국 국민들이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 <laughs> 뭐냐 딕시 칙스라는 컨츄리 장르의 유명한 팀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한때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었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조지 부시를 비난하는. 반전 여론의 아이콘이 되면서 음.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의 전쟁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웨스턴 컨츄리를 향유하는 사람들과 상당히 많이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세기 초반에 딕시 칙스의 CD를 태우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네. 미국 남부에서. 네. 그러니까 막 빨갱이 아이콘이 돼버린 거예요. 딕시 칙스가. 아무래도 팬층이 컨츄리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이었을 테니까. 그렇죠. 요즘은 이제 대 트로트 시대니까 한국이 네. 트로트 가수 중에 누구라도 그 뭔가 막 노동권 을 옹호한다거나, 그렇죠. 소수자 인권 을 옹호한다거나 이런 소리를 하면 큰일 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딕스 치스라는 그룹이 몇년 전에 이름을 그냥 더 치스라고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 딕스 딕시 치스의 딕스가 메이슨 딕슨 라인이라는 데에서 일컬어지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어진 그 서부와 북부와 남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어진 국경선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딕시라고 말하면 그 메이슨 딕슨 라인 남부 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근데 실제로 정치적으로 뒤져보면 이 메이슨 딕슨 라인이라는 건 노예제를 찬성하느냐 아니냐로 갈려진 선 같은 것이거든요. 네. 정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 단어를 안 쓰기로 한 거죠. 아, 약간 농장주들. <laughs> 그룹명이 그거였던 거네요. <laughs> 노예제 걸스. 그렇죠. 그런 뭐 거예요. 네. 딕스 칩스니까. 바나나 리퍼블릭도 인류사의 아픔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말이 바나나를 팔아서 경제를 유지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네, 당연히 이제 올리 바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음.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강대국의 착취를 당하는 나라를 뜻하는 말이었죠.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강대국의 착취를 당하거나 군부정권 독재가 들어와서. 독재가 지맘대로 하는 열대 어딘가의 나라. 그냥 독재만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한은 바나나 공화국이 아니잖아요. 북한은 열대에 안 있으니까. 독재자가 이제 강대국의 대기업이랑 결탁을 해야 되죠. 보시죠. 대표적으로는 바나나뿐만이 아니고 사탕수수, 커피 뭐 등등등이 있겠죠. 네. 카카오도 있고요. 음. 어, 또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말에는 그 경제 구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큰 기업의 경제 구조나 모든 체계가 종속되어 있는 국가를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 한국, 중국, 동남아 등과 다른 점은 음. 이 나라들은 이제 우리 한국, 중국, 동남아 같은 나라들에게는 자원을 착취한 게 아니고 공장을 음. 짓고 노동력을 가져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때문에 결국에는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공장을 지어 놨으니까. 네. 근데 플랜테이션은 이, 다르죠. 네. 플랜테이션은 자원만 착취를 하고 나라의 경제는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거죠. 그래서 바나나 전쟁이라는 분쟁도 있었습니다. 음흠. 1차 대전 이후에 중앙아메리카 하면은 쿠바, 과테말라, 음. 포에르트리코, 온도라스, 카리비안그 국가들은 미국 정확히는 미국 기업인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가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 회사입니다. 이한 회사가 중미를 다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음. 1차 대전이 끝나도 이 나라들에는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음. 이 나라에는 노조가 설립되거나 음. 혁명이 일어나거나 음. 좌파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이제 남미의 그 당시 역사를 <laughs> 기억해 봐도 비슷하죠. 당연한 수준입니다 이게 당연히 미국 기업. 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 음. 유나이티드 푸르 컴퍼니에게는 위기인 거죠. 그렇죠. 네. 음. 그러면 이제 미국 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노조는 나쁜 것입니다. 라 선전을 하거나 뭐. 4차... 우리가 미국 기업 이야기와 미국 이야기를 어제 오늘 들었기 때문에 좀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관계가 일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미국 기업과 미국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일방적입니다. 힘들면 도와줘야 돼요. 맞아요. 삼성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음. 더 화끈해요. 해병대가 투입이 됩니다. 미국 해병대? 네. 해병대가 음. 직접 투입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음. 그리고 이미 미국 기업과 네. 결탁하고 있는 독재자를 지원해 줍니다. 네. 심지어 과테말라에서는 아예 이 회사가 음. 직접 쿠데타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네. 이걸 통틀어서 바나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 합니다. 이런 바나나 전쟁이 이제 1차 대전 이후 2차 대전 종전까지도 있었어요. 음. 어, 19세기 초반에 있었던 일이라고 칩시다. 네. 옛날이라고 치면은, 음. 최근엔 어떨까요? 음. 1993년, 이유는 유럽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나 카리브의 해 국가들에게 관세를 깎아주고, 음. 대신 중남미에서 유럽으로 수입하는 식품들의 관세를 올리는 음. 로베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렇습니다. 요것도 사실 재밌는 체결, 재밌는 협정이죠. 음. 네, 자기들이 착취했던 나라들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주겠다. 네, 중남미에서 바나나를 수출하는 국가들은 억울하죠. 음. 역으로 관세가 실제로도 관세가 올라갔고 음. 역으로도 관세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상이 걸린 건 미국의 기업 치키타입니다. 음. 치키타는 예전에 그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가 이름을 바꾼 기업입니다. 지금은 9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93년의 음. 이야기입니다. 이 치키타라는 기업이 미국에서 로비를 시작합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치키타는 원래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 기업입니다. 네. 근데 93년이면 클린턴이 대통령이었을 때잖아요? 음. 민주당에도 정치 자금을 기부하고, 음. 그리고 치키타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아예 하와이를 일찍이 통으로 먹어버린 돌, 그리고 필리핀의 델몬트.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이 기업들이 모두, 로비를 시작합니다. 결국 미국 의회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하게 되고 이 요구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유럽의 보복 관세를 물리고 WTO의 이권을 제소합니다. 네. 1999년 4월 7일 WTO는 미국의 편을 들게 됩니다. 이번 주에 있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음. 그럼에도 이제 양국은 서로 치사하게 서로 보복을 계속을 해요. 음. 뭐 연공 통과를 못하게 한다든지 막뭐 이런 식으로. 예. 결국 이 바나나 무역 전쟁은 2009년에 와서야 완전히 타결이 됩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여전히 바나나공화국의 운명을 결정 지은 거죠. 네. 어, 19년을 더 가서, 2018년, 3년 전 이번 주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윤세미네이터 나중에 출판사에서 책 쓰자고 얘기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거요? 오늘의 삼성. <웃음> <웃음> 정리하면 끝도 없거든요. 때는 2018년 4월 6일. 지금 일어났다면 큰일 났을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차이가 다르죠, 확실히. 몇년 사이에 세상이 바뀐 것 중에 하나죠. 어, 2021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이 주식을 터부시했습니다 네. <laughs> 지금은 아니게 됐죠. 그렇죠. 네. 이게 삼성증권에서 벌어진 <laughs> 일인데요. 자, 사주를 보유한 직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날입니다. 네.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laughs> 실수가 일어난 겁니다. 팻핑거라고 부르죠. 뚱뚱한 손가락이 버튼을 잘못 눌렀다. 그렇죠. 어떤 사고냐면은 한 주당 천 원씩을 배당을 했어야 돼요. 음. 근데 모든 직원에게 천주를 줘버린 겁니다. 망했죠. 4월 6일 삼성증권의 종가는 39,800원이었습니다. 즉 모든 직원에게 아니지 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에게 음. 한 명당 3,980만원어치의 주식 합쳐서 112조의 주식이 배당이 된 겁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면 갚을 방법이 없는 <laughs> 그렇죠. 그리고 이 주식들을 재빨리 팔아버렸던 직원들도 있어요. 낙장불입이죠. 네. 아니죠. 입장 불락이죠. 그렇죠. 입장 불락이죠. <laughs> 네. 네. 장에는 주식이 쏟아졌죠. 네. 주가는 당연히 하락했습니다. 그럼요. 삼성증권은 같은 날 재빨리 이 사태를 파악하고 음. 주식을 전부 다 사들여서 사태를 무마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됐다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손해 보상도 했그 장에서 손해를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뭐 보상도 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전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이 음. 실제로는 없는 주식이라는 겁니다. <laughs> 정말이에요. 2018년만 해도. 그래? 원래 주식은 없는 거 아니야? <laughs> 이러고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어, 그렇죠. 이렇게 슈뢰딩거의 주식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이거 돈인데 원래 없는 게 어딨어, 어딨냐고. 직원들에게 천주를 준다라고 <laughs> 명령을 입력하니까 음. 총 28억 천만주가 땡하고 생겨나서 직원들한테 간 거예요. 삼성증권의 총 주식은 8,900만 주거든요. 근데 28억 만주를 만들었어요. 갑자기 이그렇 <laughs> 신주 발행이 이렇게 됐어요. <laughs> 30배 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실체도 없는 주식이 생겨 버리고 심지어는 이게 매도가 됐어요. 음. 그 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네. 여기까지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니까 뭔가 이게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고 팔리는 주식에 대한 고유 번호가 지폐처럼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그런 걸 관리하는 기능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얘기가 그냥 안 되고 요술처럼 이렇게 됐을까? 원래는 신주를 발행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네. 뭐라고 얘기할까요? 요새는 없어진 말이라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가짜 그 그린돈 있죠. 위, 아, 예, 네. 위조지폐. 위조지폐 같은 거예요. 요파씨의 팬분들 중에는 특이하게 음. 저희 프린터의 팬들이 있죠. 아, 그렇죠. <laughs> 오타의 팬들. 네, 노, 노즐이 일정하지 않은. <laughs> 저희가 오타가 많이 나, 그 노즐 때문에 노즐 개그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건 없구만. 그 음. 사무실의 프린터로 지폐를 프린터해서 음.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해봤는데 음. 예금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죠. 그니까막 어떤 돈에는 막 이황이 눈을 감고 있고 막 이런데. <laughs> 그렇죠. 그냥 그걸 받아준 거예요. <laughs> 예, 천 원도 뭐썬번막 이렇게 써 있는데. <laughs> 어, 이러니까 공매도에 대한 개미들의 불신이 터진 겁니다. 이때를 계기로 많이들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니네 혹시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어떻게 이 말을 안 합니까? 니네 평소에도 공매도로 장난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가짜 주식 28억 주가 갑자기 생기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누가 나쁜 만 먹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냐? 는 의심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때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20만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고 금융위원장이 답변을 하기도 했고요. 네. 결론! 개미들은 부글부글 끌었지만 별일은 없었습니다. 네. 일단 주식을 팔았던 직원들은 음. 이득본 금액 플러스 벌금을 냈고요. 네. 삼성증권에는 총 47억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사실 이 얘기 10시간, 12시간에도 모자람이 없어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말이죠. 그렇죠. 삼성증권이 이 직원들한테 손해배상 청 소송을 걸었어요. 음. 그 47억이 나왔는데 네. 나중에는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 이건 이제 그 <laughs> 개인들 이야기고 네. 이제 회사 얘기. 음. 삼성증권 어떤 책임을 지었는가? 실제로 가장 적절한 책임은 뭐당시의 대표가 징역을 좀 살고 네. 주식회사의 기능을 없앴어야 됐죠. 국가가 나서서. 그, 음, 그렇죠. 어, 일단, 금융위는 세달 뒤에 가태료 1억 4,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가 삼성증권의 오너다. 그러면 허구한날이 짓을 하겠습니다. <laughs> 매달 1억 4,400원만 내면될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중저연차 직원 두명 연봉이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주식을 하시는 분 혹은 이제 저쪽 사무실에 있는 <laughs> 유명상 PD가. <laughs> 망신이야 <망시냐? 웃음> 여기 앉아있으면은 네. 알텐데. 음. 들켜서 그렇지 안 들켰으면은 지금까지 공매도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뒤져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모르는 거예요, 진짜. 네. 네. 그래서 이제 삼성증권도 자체적으로 어, 이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졌어요. 음. 어떻게 졌냐면요. 대표이사랑 임원들이 모두 서초 금은연수원에 모여 앉았어요. 그리고 자필 반성문을 쓰는 자성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laughs> 그 금융연수원이 되게 고즈넉한 곳에 있어가지고 극기훈련 네. 그 가서 술 먹는데 쓰는 것으로 거...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제가 사진을 원래 첨부를 했었는데 네. 그왜 대학교 의자 있죠? 조그만 음. 의자. 네. 팔걸이와 의자가 연결되어 있는 아, 네. 네. 학원의자. 그렇죠. 그렇죠. 그 의자에 대표이사부터 임원들이 쪼르륵 앉아가지고 전부 네. 다 고개를 받고 반성문을 쓰고 있어요. <laughs> <laughs> 자성결의대회. 그렇게 이 사건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랄까요? 좋은 점이 있다면 국민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많은 실력자들이 LH 사태도요. 국민이 화를 냈으니까 이만큼 조사하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네. 이땐 그게 안 무서웠던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도 LH 사태 이잡듯이 뒤질듯이 뒤질 정도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LH 사태가 지금 터진 거는, 사실, 시기상의 문제도 있는 거고, 음. 그게 있으니까 터트린 것도 있는 거고요. 무로 익을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어, 삼성이 저지르는, 혹은 다른 곳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혹은 기업들이 저지르는 이런 공매도의 문제를, 어, 여론의 공분을 입고서, 감사원이든, 관 전체가 나서서, 조사하는 날이 올까? 탈탈 터는 날이 올까? 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음. 똑똑한 사람들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보래요 역기능을 막을 장치를 해놓고 그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네.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네. 아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에요. 그래요? 왜냐면은이 사건이 터졌던 게 기억이 나요. 음. 이해하려고 그때 공매도를 처음 배웠어요. 아 진짜요? 네. 음... 공매도가 뭔지 알게 한 사건. 저는 아 공매도가 이거구나라고 그. 진가를 느끼게 한 사건이에요. 네. 아하, 하고서 말이죠. 이래서 싫어하는구나. <laughs> 그래서 이제 게임스탑 사건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공매도 얘기까지 한다. 408회 금요일 순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박판규 변호사를 다시 만나도록 하겠고요. 아 재밌었어요, 지난주에. 그니까 러 말이에요. 네. 아, 기대 안 했는데 방송이 늦으네요 저 종속 비하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판사들한테 기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laughs> 판사 출신 지금까지 그 하실 세명 나왔는데 다 개선이 안 되는 재미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네. 박범규 변호사가 개선되고 있어요. 어 되게 <laughs> 저는 되게 특이한 캐릭터라고 봐요. 아 그럼, 너무 그러니까 뭐 이제 진화가 되긴 했는데, 네. 말투가 재미없는데 내용이 재밌어요. <laughs> 말투 전 <우선> 말투가 재밌는데, <laughs> 여튼, 아 그게 이제 갯모애가 느껴지면 그때부터 아, 그러, 말투가 매력이 되죠. 네. 사법 PK 두 번째 시간 이어드리겠고요. 이번 봄에 토요일 순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문꼭 목요일 금요일 순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승균 PD하고 윤세훈 에디터였어요.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